자세를 잡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 한겨울에 이 추위에 나서 꼴 작업하려는 못 들어가. 제사세요? 아유, 다음 상황도 아유 놀랬잖아요. 아유,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아주 이렇게 해서 사는 맛이 나네요. 이제는 추위는 다 갔어. 이제 추위는 다 이제 괜찮아요. 수트 같은 거를 입고 하시면은 좀 체온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물론 되죠. 되지만 그거 일체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겨울에도 이렇게 맨몸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은요, 앞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전환을 수영하는 것과 반대의 움직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데에도 14년 전에 우리 사람이 교통사고로 불리하게도 좀 돌아갔습니다. 그 쇼크로 해서 아드노와즈도 잃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 그거 뭔가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좀 가깝게 좀 곁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느낄 때가 있고,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폐활량 검사에서 80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60대 정도의 폐활량을 보이고 계셨고요, 근력에서도 보면은 30대 여성 정도의 근력, 사실 80대 노인이 30대 여성 정도의 근력을 내기도 힘든 거거든요. 원래는 요 위처럼 밋밋해야 좋거든요. 요 부위는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거 찌를 못해서 침대 채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 다친 경우에 수영을 통해서 척추 주변 근육을 단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허리가 튼튼해지면서 오히려 이 병을 그냥 스스로 극복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그냥 할 거야. 할아버지가 안 오시면 이거 무슨 일이 있을까? 아팠을까? 뭔 일이서 안 올까? 그렇게 걱정된다니까. 가세요.